예, 일본 선거 결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홍콩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송환 반대 집회가 벌써 7주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정인화 특파원 연결했습니다. 정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베이징입니다. 예, 홍콩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격화되고 시위 양상이 달라지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집회가 있었죠. 지난 6월 9일에 네. 첫 집회가 시작이 돼서 그때 10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예.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200만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 행사를 기획한 게 민관인권전선이라는 홍콩 시민단체 연대체인데 예. 그쪽에서 기획한 세 번째 대규모 집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예. 뭐 그 사이 물론 크고 작은 주말 집회가 계속 이어져 왔죠. 어제도 행진 자체는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예. 행진 구간에 경찰이 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을 했어요. 아하. 그다음 행진을 짧게 제한을 하니까 시위대가 그냥 쭉 간 거죠. 예. 쭉 가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했는데 예. 특히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국 정부 연락사무소 앞으로 몰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중국의 뭐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 거기서 시위대가 직접 중국 정부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반중국어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에 새기기도 하고 건물 정문에 걸린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색 페인트를 던지기도 하고요. 예. 반송 중 시위가 본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를 겨냥하는 예. 것으로 진화했다. 이런 걸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좀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게 참 이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예. 홍콩 경찰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예. 시위 당시에 현장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게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평소에도 경비 병력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시위대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 1일에도 예.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 맞아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입법회 의사당 점거 시위 때도 예. 홍콩 경찰이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철수해 버리면서 시위가 어떻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어떻게 예. 얘기하면 과격하게 예. 흘러가도록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좀 있었죠. 음흠. 여튼 이날도 시위가 어제도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경찰 진압이 임박해지면서 예. 시위대가 자진 해산해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중국을 대표하는 곳에 그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네네. 그럼 시위가 좀 중국 쪽을 겨냥한다, 반중 시위화한다, 그걸 약간 유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도 은연중에 좀 내비치신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바로 예. 중국 국무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 신문판공실이 대변인실인데 예. 신문판공실에서 직접 이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 시위 벌인 것에 대해서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아하. 또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홍콩 자치, 그 근간을 건드린 행위다. 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 성명을 내놓았고요. 관영 매체들도 오늘 아침 일제히 예. 국가와 민족과 인민을 욕보인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예.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 예. 지금 홍콩 행정부를 수반으로 하고 있는 캐리감 예. 행정장관이 사실 사태가 지금 7주째 접어들도록 수습할 능력을 보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아하.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예. 사실 딱 부러지게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 2014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혁명이라고 기억하실 예, 텐데 예. 79일 동안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었죠. 예.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예. 그때도 중국 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해방군을 투입한다 뭐 이런 설이 좀 나돌긴 했는데 설에 예. 그쳤습니다. 뭐 법적으로만 따지면 홍콩 기본법
또 중국 헌법에 따라서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면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외교적 파장을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홍콩 반환의 대전제인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사방 선고를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예. 일국양제는 비단 홍콩뿐 아니라 마카오나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중국 정부가 삼고 있는 것이어서 예. 그런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시위대 요구와 중국 당국의 이제 정치적인 셈법 예. 그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시위 끝나고 가는 평화롭게 시위를 마치고 가는 시위대를 향해서 백색 테러 비슷한 폭력 상황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 백색 테러입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어젯밤 한 10시 30분쯤 대부분의 평화로운 시위대가 시위를 마치고 귀가를 했고요. 예. 그 저 주거지 중심인 것 같아요. 지하철 위안랑역에서 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미 어제 오후 저녁 6시께부터 이쪽에 이제 흰색 티셔츠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예. 9시쯤 돼서 한 천여 명까지 불어났다고 하거든요. 아. 흰색은 보통 홍콩에서 친중 시위대가 주로 입는 색깔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 10시 30분쯤 돼서 갑자기 역사로 뛰어들어서 예. 해막대와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반송 중 시위대가 주로 입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자연스러운 네,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친중 시위대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요. 예. 지하철 내부로 피신한 시민까지 쫓아가서 매질을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현지 언론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이 괴한들이 삼합해서 폭력 조직 행동대원들로 보인다. 뭐 이런 예. 지적도 있고요. 더구나 그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한참 지나서 폭력자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야 예.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의 늑장 대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일고 있고 예. 또 현장에서 친중파 입법위원이 신호차림의 남성들하고 악수를 나눈 장면이 목격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예. 친중파 쪽에서 폭력대를 동원해 이런 백색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예.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상황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끝으로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시위가 네네. 7주째 접어들다 보면 애초에 네. 처음에 쟁점이 뭐였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가능하면 전망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한겨레 독자님들이라면 뭐 예. 사태를 처음부터 잘 봐오셨을 테니까 예. 잘 아실 텐데 네. 이게 사실은 시작은 지난 2월부터 홍콩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범죄 인도 조례라는 것을 예. 추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 범죄 혐의자를 다른 나라에 요청이 있으면 홍콩에 있는 범죄 혐의자를 그 요청을 한 나라로 송환을 한다 이런 예. 내용인데 이 요청국 가운데 중국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 예.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게다가 중국 당국이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홍콩에 있는 반중 활동가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 혐의를 씌워서 송환을 요청하면 예. 홍콩 정부가 그 사람을 송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겠죠. 흥미로운 점은 예. 초기부터 반대 여론의 앞장선 게 예. 홍콩 현지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를 비롯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을 비롯해서 홍콩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인데 예. 만약에 누구라도 홍콩에 있다가 잡혀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면 그런 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홍콩의 명성에 흠집을 줄 거다. 홍콩 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죠. 예, 예. 여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한 시민사회 반발에 대해서 당국이 전혀 듣지 않고 조례 제정을 예. 밀어붙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9일 첫 집회가 열렸고 예. 일주일 뒤에 홍콩 사상 유례가 없는 200만 명 홍콩 인구가 한 예. 750만 정도 된다면 4명 중 1명이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상황이
급진전을 한 거죠. 그 강제송환법은 법안 처리가 유예가 된 건가요? 완전히 취소가 된 건가요? 일단 집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예. 홍콩 정부 쪽에서 일단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법 조례안을 철회하라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홍콩 당국에서는 사실상 죽은 문서나 다름없는데 예.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 예, 3차례 예. 어제까지 3차례 저 대규모 집회를 기획했던 민관인권전선 쪽에서는 예. 8월 31일에 또 대규모 집회 예고해놨고 10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8월 31일은 2014년 우산혁명을 촉발시킨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나온 날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홍콩 시민사회는 입법회도 그렇고 특히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라는 요구를 내걸었는데 예. 전인대 상무위에서 그냥 간선제로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산혁명이 촉발됐습니다. 예. 그날 또 대규모 집회를 이미 예고해놓은 상태고요. 예. 또 10월 1일은 중국 건국절이죠. 70주년 맞는 대규모 예.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예. 그날 또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초여름에 시작이 돼서 예. 가을에 한가운데까지 집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정인환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調査チーム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行動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지금부터어제끝난일본참의원선거결과이결과가한국수출규제에어떤영향을끼칠지더나아가서한일관계에어떤영향을끼칠지살펴보겠습니다국제전문정의길선임기자나왔습니다어서오십시오안녕하세요예정의길입니다예이스튜디오는처음이시죠그렇습니다아마한겨레 TV 시청자들은정의길기자를아주많이알고있으니까 며칠전에몇분안에정리한다뭐이런게굉장히인기있는동영상봤는데요오늘은일본얘기를좀해보죠어제일본참의원선거가끝났잖아요결과부터좀간단하게요약을해주시겠어요일본양원제입니다예하원이중의원이라는것이고예상원이참의원인데어제했던것이참의원상원의격인참의원선거였는데예그중에서이정원이248명인데예그중에절반약124명의선거를한겁니다예예결과만놓고보자면은최대관전포인트가자민당과공명당플러스예유신회라고하는이제개헌추진세력이기존에갖고있던3분의2의석을그대로유지하냐였는데 예, 예실패했습니다예예그러니까기존보다의석이줄어들었습니다예그러니까85석을얻어야되는데예한80석정도밖에못얻었습니다예오히려의석은줄었다는거죠특히자민당이한10석가까이줄었습니다예그러니까는그렇게본다면은아베총리가예목표최대로목표했던것은이루지못한선거라고이기지못한선거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이기지못한선거다 그러면은어제아베총리는끝나고인터뷰하면서네일본의국익을지키기위한외교를펼쳐야한다는국민의명령이라믿는다이렇게자체평가를했단말이에요네정기자는어떻게보십니까아베의이런평가에대해서아이말보다는사실네아베가더중요한말은개헌을갖다가계속추진하고싶다예그말을했고그걸위해서예저기무소속그러니까다른집권여당과비개헌세력쪽도한힘을합쳐보겠다계속대화를하겠다뭐그런얘기를했죠그게그거였습니다그러니까는아베로서는사실이번최대치를목표를이루지는못했지만그래도
또 진 선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대치 목표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개헌 세력이 해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 였는데 그건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반은 훌쩍 넘었고요. 과반은 훌쩍 넘었고 또 일본 언론이 평가한 대로 아베 일강 체제가 확고함을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주도권은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지지도 않는 선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반의 승리다 뭐 이런 절반의 평가가. 패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처음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통령 중심제 정치 체제랑 너무 달라서 어제 한 참의원 선거가 이제 상원이고 그다음에 중의원은 하원에 하원인데 임기도 좀 다르잖아요. 임기가 4년이고 거긴 선거를 막 총리가 이 국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이렇게 한국에서 관심을 받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하원 상원하면 상원도 엄청나게 파워를 갖고 있고 하원 똑같이 파워를 갖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의 참의원은 참의원 중의원에 비해서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약간 그래서 그 일단 임기가 6년인데 임기가 6년인데 그 약 248명 약 정원이 늘어서 지금 248명이고 그 중에 이제 6년 중에 3년씩 이제 3년씩 절반 절반씩 선거를 한 구도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 그 절반 정도의 절반을 갈고 그렇지. 또 절반 정도의 그렇지. 절반을 그렇죠. 갈고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절반 절반씩 가는 구조인데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중의원 즉 하원은 465명이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총선을 하는 거죠. 우리 총선처럼. 근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리를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건 형식적으로는 중의원, 참의원 모든 의원에서 이제 지금의 아베 총리 중의원도 아베 총리를 지명하고 뽑히고 참의원에서도 아베 총리가 뽑히고 이래야지 물론 되지만은 사실상 만약에 이 둘 중의원 참의원 두 의회가 의견이 엇갈릴 적에는 중의원 쪽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와 가까운 거는 중의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참의원 사실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사실상 중의원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의원 무슨 법안 비토권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개헌 문제로 해가지고. 중의원이 참의원이 일본 내에서 선거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지금 수출 규제가 좀 물려 있어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개헌을 하려면은 중의원에서도 3분의 1을 얻어야 되고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되고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지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참의원 선거가 이번에 특별히 주목을 그렇죠. 받았군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일본에서 뭐 개헌이라는 건 별로 뭐 꿈도 못 꾸던 거였는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렇지만 그걸 하더라도 발의를 하고 나서 결국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선거에서 확보를 하고 또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에서 다 3분의 2 이상 상태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가 개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로 개헌이 가능할까? 결국 일본이 개헌을 한다는 건 그 뭐 현재도 무장화가 돼 있긴 하지만 일본 평화 헌법을 바꾸고 정상 국가와 보통 국가화 하면서 자위대도 다른 나라에 파견도 하고 이래서 이제 전범 국가이니까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개헌이 좀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겠죠. 뭐 불가능하다고는 안 느껴지만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미 자민당과 그 파트너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을 못한 건 결국 국민 여론의 문제였었는데 이게 국민 여론이 지금 최근 한 6대 4 정도로 아직도 개헌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이번 선거 직전에서도 한 47대 40으로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높았습니다. 결국 못한 건 이제 아베 수상의 총리가 이번 참의원에서 또 한 번 이기면은 3분의 1을 얻으면은
개헌을 드라이브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헌 선을 오히려 의석이 줄어버렸으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개헌 동력은 좀 잃었군요.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개헌 반대하는 쪽이 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쪽 아닌가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개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나오던데.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한 크게 보면 6대 4 정도를 아직까지는 개헌 반대 세력이 높습니다. 방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선거 직전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47대 40 정도로 예. 개헌 반대 세력이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물론 예. 개헌 찬성 세력이 무지하게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당장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아베 총리 연임이 나와요. 연임 얘기가 나와요. 지금 3번 연임했고 앞으로 이번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죠? 남은 거죠? 네. 그거 끝나고 나서 더 연임해서 개헌을 완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완수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가 어저께 회견에서 사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네. 일단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기가 완전히 사선을 갖다 배제하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거 결과도 있고 설사 네. 선거 이긴다 할지 이겼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선을 하려면 일단 자민당 당규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민당 아하. 3선을 예.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것도 바꿔야 있군요. 되고 예. 또 선거 결과도 뭐 생각만큼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베를 대체할 만한 총리가 현재 일본 정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첫째 야당이 여태까지 야당이 제일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20석 정도밖에 못 얻었으니까는 예. 그리고 야당이 예. 일본 정치상 이렇게 야당 세력이 미미한 적이 없었고 예. 또 하나는 아베가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 며칠로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2886일 재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800 한 6년 동안 예. 재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2886일. 메르켈보다는 적네요. 그런데 예. 일본에서는 이제 예. 전후 최장수 총리인데다가 예. 이번 11월 달이 되면은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아베가 인기가 됐던 높은 예. 거죠. 어쨌든가 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한 거고 그 전에 최장수 총리가 카스라 다로라고 예. 우리가 왜 카스라 테프트 협약 할 적에 옛날에 예. 한반도를 놓고서 미국과 예. 일본이 바꿔먹었다 했다는 예. 그 총리였는데 예. 아베가 이제 그 총리 기록을 깨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예. 그때 카스라 테프트 예. 미작으로 해내서 한반도가 일본 영향권으로 들어갔는데 예. 또 이번에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 지금 해서 예. 그 아베가 그 사람을 능가하는 재임 기간을 가지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전후 한일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있다는 게 좀 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극우들 네.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예. 보통 국가 기존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평화 헌법의 국면에서 예. 일본이란 나라가 정상 국가가 예. 아니었는데 예. 이제 보통 국가로 가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예. 일본 우익들은 있는 것이고 예. 또 아베와 그 저기 이른바 꼭 극우가 아니더라도 예. 그 일본의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위대 문제가 사실은 헌법상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사실상 군대긴 한데 사실상 군대인데 예. 헌법에서는 군대가 아니라고 지금 예. 부여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 얘기는 야 이걸 갖다 있는 현실을 갖다 그대로 예.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예. 바꾸자는 그거 딱 하나 아티클 그러니까 예. 구조 그걸 예. 갖다가 바꾸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바꾸면 어느 정도 이제 예. 우리가 정상 국가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욕구 준 것이 아니냐. 바꾸지 않더라도 일본이 비정상이다. 당신들 비정상이다. 이런 나라는 없잖아요. 그 개헌의 미국의 전략 미국도 일본이 개헌을 해서 정상 국가와 보통 국가와 하는 거를 바랍니까? 일본 미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미국은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왜냐하면 예. 일본의 군사력 역할을 갖다가 더 증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 군사 역할이 커지면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는데 도움이 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 전후 일관된 예.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제 워낙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예. 드디어 일본을 다시
완전히 컴백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가장 관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촉발된 수출 규제 조치, 무역 보복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실제 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느냐 마느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아베의 성적표가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데는 좀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무관하게 이번 참의원 선거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장기적인 뭐 이런 것까지 보고 동북아 체제 변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결코 쉽게 이 동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다 아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후자 쪽에 저도 약간 좀 네. 손을 조금 들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7월 초순에 이걸 발동을 네. 했죠. 이제 발표를 7월 1일에 처음 예, 예. 예. 했을 적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참여한 선거를 겨냥한 거다. 이제 예. 아베가 예. 북한 때 얘기해서 두 차례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했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아베나 자민당 후보들이나 자민당 쪽에서 예. 이 수출 규제 갖고서 선거 의제로 내세우거나 뭐 거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 유세에서는 네. 한국 네.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않았고 오히려 여기서는 중요했던 개헌, 뭐 예. 소비세, 연금 예.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됐었고 예. 또 이 7월 초에 발행 아베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갖다 말했던 것은 사실상 예. 그 전에 5월 초쯤에 한국한테 이제 제3자 중재를 받으라 예, 예. 그걸 했는데 그 기한이 다 된 시점입니다. 60일 예. 정도. 그래서 예. 그때에서 발동했다고 보는 거고 아베 입장에서는 이걸 꼭 뭐 선거에 이용 뭐 선거에 뭐 나쁘진 않았겠지만 예. 직접 이용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예. 자기네 나름대로의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네들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이 생각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이 조금 당장 바꿔지거나 그래 줄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한다는 건 아마 예정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아베가 뭐 더 선거에도 이기지 예. 못했는데 또 저러는 거 보니까 뭐 오히려 더 세게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계획대로 가는 중간 단계다. 네, 그렇죠. 예. 예. 아까 미국의 세계 전략, 아시아 전략 얘기도 좀 했는데 당장 한일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커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 될 전망을 보이니까 미국 쪽에서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일본에 가고 아마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네. 방문하죠. 이게 어떻게 중재를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볼턴의 방문이 네. 물론 한일 간의 이런 무역 분쟁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네. 아마 다른 꼭 그것만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미국이 한일 역사 문제가 얽힌 문제에 대해 중재를 예.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전혀 타협을 안 하니까는 예. 막 그때 상당히 버티고 그렇게 됐었는데 예. 근데 미국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때 웬디 셔먼이라는 국무부 부장관이 역사 문제에 갖고 미래를 내다보지 왜 그러냐 예. 구두 개입을 하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부터 한국 정부 태도가 확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지금의 예. 문제가 있던 위안부 예. 문제가 타결이 됐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국과 일본이 분쟁이 생겨서 이 동북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하게 자기네 미국이 발언한 대로 협력 구도가 안 생긴다면 예.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이 그럴 단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지금 볼턴의 방일 방안이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관련은 있을 텐데 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 별로 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 파악 정도 예. 하고 예. 갈 가능성이 아마 구두로 예. 아마 뭐 액션을 막 강경 세게 치거나 그러지는 예. 않을 거라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일 관계가 터졌을 때 궁극적으로 예.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게다가 볼턴 성향이 또 그런 게 있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 문제 이를 관장하는 미국의 그 외교안보 인사들 대부분 다 이른바 재팬스쿨 출신들이고 그 출신 중에 일부 재팬스쿨 출신 중에서 한반도 문제도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란 프리즘으로 한반도를 바라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뭐 미국이 한국 편을 좀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중재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일 양측이 요청하면 관여한다. 그건 지금 관여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관여하지 않겠다. 양측이 요청하면 관여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요청 안 하면 관여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현재로서는 관여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워낙 또 이 기존의 대통령과 달리 이 말과 행동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계속 갈등이 격화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좀 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깨닫기는 지금도 할 것 같아요. 필요성을 깨닫고 있을 거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등이 계속 격화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개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배의 방향이라는 것이 물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한국보다 일본의 이익을 더 챙기는 쪽으로 저는 미국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한일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 결국은 좀 서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 위에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많은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리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시각보다는 일본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건 뭐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협력할 수밖에 뭐 협력이든 뭐 적대든 어떻게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란 나라를 놓고서 당장 가장 급하게 한반도 평화 안정, 안보 이런 쪽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은 복잡한데 한국과 일본이 유안부 문제, 관계 증명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장 중요한 결국 과거사를 놓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국제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한일 합방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서는 법적으로는 사과하기가 좀 힘들지 않냐는 거고 한국은 그게 아니라 한국 쪽 그게 아니라 이건 역사 정의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너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법적 정부와 법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으로 봐도 전쟁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교묘한 현실적인 논리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 저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역사의 정의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른바 우리가 책잡히지 않을 만한 책잡히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나왔던 투트랙 전략 아닌가요? 과거사는 과거사. 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하는 거고 또 미래의 관계에 있어서 풀어나가는데 계속 우리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번 사태에 있어서 미흡한 대처가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툭 독도를 방문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든가.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 국왕, 일본 천황의 방문은 뭐 통수석이니 뭐 이런 말 하려고 오지 말라고 했다든가. 또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는 취임하고 나서 일본 총리와 대화도 안 하고 아무런 대화도 안 하다가 미국의 한방에 한번 재촉에 허겁지겁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버리는 바람에 꼬였다든가 피해자들과 또 얘기도 없이 비해도 없이 별 특별한 상의도 없이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일본으로 하여금 야 니네 과거 정부에서는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와서 이러느냐 이런
약간의 책 잡힐 만한 일을 우리가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역사정의 원칙대로 잡되 현실주의 예. 그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에서는 예. 우리가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예. 꼭 반일 민족주의 차원으로만 접근하지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따라잡은 분야들도 있지 않냐. 그 아마 그런 발언의 배경에는 이 사태가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길어질 것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